콜벳 부빈가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딱 그것만 차이나요? 바디만. 지난 시간에는 애쉬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빈가입니다. 그것만? 네. 그것만? 그것만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실축하다가 그것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 하여튼 요거는 우와. 가격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비싸네요, 부빈가가. 네, 가격이 10만원 더 비싼 부빈가 모델 한번 스펙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윅 팀빌트 프로 코르벳 부빈가 5현 액티브 모델입니다. 209만원 메이드 인 저머니. 전장 113.5cm에 무게가 5.19kg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충격적입니다. 네, 두께는 39mm, 12프렛 뒤뚤레는 87mm, 바디는 부빈가, 4개는 오방콜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방콜 무늬 상당히 화려하죠. 그 다음에 워윅 머신헤드 비대칭으로 아래쪽을 향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머신 보면 이 주걱 같은 헤드머신, 그래서 우리가 전투용 주걱이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하고 그랬었는데 역시 독특하게 생겼어요. 약간 리켄베커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요. 살짝 나요. 네. Just A넛이라고 A넛3라고 불리는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5mm. 요거 말씀드렸지만 5현치고는 넓은 좀, 너비가 아니에요. 네, 478 나옵니다 보통. 지판에는 왠지 화려하게 나뭇결 볼 수 있는 왠지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거의 평면에 가까운 26인치 660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24 전보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픽업에는 액티브 MEC 다이나믹 코렉션 JJ 픽업 세트 재즈 픽업으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과 그리고 밸런서 그리고 트래블 베이스 스택으로 들어가 있고요. 투피스 워윅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랩이 시큐리티 락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꼭 안전에 유의하셔서 세팅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트상에서 워윅 한번 또 브랜드 소개 간단하게 오랜만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1982년도에 독일에서 설립된 브랜드고요. 단단한 하드웨어, 명쾌하고 중후한 통과 선이 굵고 선명한 댐핑. 딱 워윅의 단단한 해서 꽂혀가지고 웃음 이게 워윅의 사운드 특성을 정말 잘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워윅의 스탠다드 코르벳 부빈가 시리즈는 부빈가 바디의 오방콜 넥으로 제작되어 무늬의 선명함과 워윅 특유의 쉐입을 가진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자,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더 부빈가 모델이 애쉬 모델에 비해서는 좀 락승형이 더 강한 것 같다. 네, 기본톤, 네, 기본톤으로 봤을 얘기를 때. 좀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어떤 느낌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 하이덱이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이 있고요. 맞아요. 저역이 조금 더 투박하고 무거운 맞아요. 느낌.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는지 사운드 모니터하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픽업 두 개 다 선택하는 거고요. 자, 지금 두 개 다 한 상태에서 EQ는 중립입니다. 자, 5연부터 갈게요. 이 5현이 좀 더 그 지난 시간에는 둥 이렇게 좀 더 좀 더 둔중한 느낌이 좀 있고요. 서스테인은 살벌하네요. 네, 하이 때여니까 지난 시간 이런 EQ였으면 얘는 하이가 조금 더 이렇게 맞아요.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살짝 조금 양념이 쳐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입니다.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좀 더 락킹하죠, 확실히. 하이가 그냥 네. 뜯을 때마다 나오니까 좋네요. 밸런스는 되게 좋아요. 네. 여기서 뭐 하이만 조금 깎으면은 원하는 뭐 기본 톤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확실히 좀 더 무겁죠 로우가. 전반적으로 둘 다 좀 깎아볼까요? 네. 하이는 요 정도로 깎고 로우도 조금만 깎아볼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살짝 좀 더 다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게요. 볼 수가 있겠네요. 이야, 이거는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 셋업에다가 묻혀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에서부터 내려오는 다운 진행으로 달려볼게요. 네. 자, 원, 투, 쓰리, 포. 악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좀 더 묵직하고 그 저음 쪽이 조금 더 그 딥해요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세다. 셉니다. 무게도 세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약간 그 이 부빈가 모델을 했을 때 그 저희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 군함 돌로 만든 군함 그리고 요 이 모델은 부빈가 모델은 돌로 만든 잠수함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호신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 이거는 일단 무겁습니다. 도둑 맞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저번에 부빈가 모델이 무게가 많이 나갔나?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연도 아까 거든 5.4 아 5.04였구나. 아, 사연이 부빈가가, 부빈가가 기본적으로 겁나 무겁네. 아, 이때도 5가 넘었었구나. 아, 아 그러면 5.19면은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결과네요. 아 5.04였구나. 왜 우리 이걸 잊고 있었지? 야. 네, 그때 사연도 여러분 5.04였습니다. 사현이 5.04면 오현이 5.19면 선방했네. 네 선방이에요. 네, 네 영... 미쳤네. 아, 돌로 만든 잠수함. 그래서 건장한 체계, 건장한 사운드 이런 얘기가 나왔었구나. 네 여러분 부빈가는 기본적으로 좀 더 무겁습니다. 아 이펙터 공간계 넣어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약간 그냥 기본 EQ 기본 세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삼형제들 EQ 코러스 리버브 자 이렇게 해서 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스틴 살벌하네요. 네. 네. 유튜브 댓글 읽기 좀 해볼게요. 2714화인데요.
여기에 언더워터님이 꾹꾹이는 어떤 거예요? 물어보셨는데 저희 뭐 쓰냐면요 폴리튠 있고요 그리고 저 폴라라가 저기 리버브죠 네, 리버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ARP. ARP87 저기 딜레이 네. 그 다음에 옆에 TC 일렉트로닉스의 JP 코러스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락스 그리고 시케즈 그리고 RC 부스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브 머스테인님 이누씨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랑 동갑이던데 8년 가까이 꾸준히 악기 정보 알려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치 동갑이에요 친구네요. 네, 데이브 머스테인님 안녕 친구 안녕 네, 2714화였고요 2720화 여기도 워윅이네요 워윅 팀빌트 프로 시리즈 스트리머 스테이지 4현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역시 Think that's kind of a metal broom 예티마제 나이켄님 네 이게 브룸이 버섯인가요? 메탈 버섯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브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아 빗자루 네 그렇군요 빗자루군요 메탈 빗자루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티마제님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땡큐 자 그다음에 김다음님 가격이 가장 비싸지만 정말 좋네요 임조님 개인적으로 살면서 들은 베이스 중에 제일 좋다 우와. 뭐이 정도로 평가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2720화까지 오늘 댓글 읽기 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줄평은 하드락을 하실 분은 부빈가. 알겠습니다. 네. 하드락은 부빈가. 맞아요. 정말 강력한 사운드가 네. 나옵니다. 네, 저는 저번에 이제 부빙가를 가지고 돌로 만든 잠수함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영역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핵잠수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강력합니다. 저도 지금 조금 다운될 것 같습니다. Q&A 한번 보내보고 싶네요. 네, 점수 몇 대면? 8.5입니다. 8.5, 8.5로 네. 나왔습니다. 워낙에 약간 좀 이제 이 정도 영역이 되면은 약간 이걸 어떻게 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시는 너무 못하겠고 이게 강하고 대중적인 무게는 아니에요. 이 락을 얻기 위해 너무 좀 고생을 좀 감수해야 하는. 자, 이렇게 오늘 역대 최고의 무게 중에 하나인 네, 5.19kg 코르벳 부빈가 5현 모델 와, 같이 부빈.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저희가 준비해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워윅이었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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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 비트로 세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